안 좋은 띠랑 조심해야 되는 띠 같은 얘기죠. 이별수가 있어요. 이별수도 있는데 이제 사기수에 들어가는 게이 사기수라는 게 대출을 많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잘못하셨다가 이런 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들 하실 정도로 이분들이 상가집 갔다 돌아오시면서 차 사고가 조금 날수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용인성전마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를 올립니다.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 이민년에 대박 나는 띠, 좋은 기운의 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반대로 안 좋은 띠랑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안 좋은 띠랑 조심해야 되는 띠 같은 얘기죠. 띠가 좋지 않아서 뭐안 좋다 그 소리가 아니라 운에 올해 이민년 운에 안 좋은 띠 조심해야 되는 띠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될 띠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띠만 얘기해 주면 참 저희들도 좋을 텐데 안 좋고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셔야 될 띠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메모하셨다가 본인 아니더라도 내 자손한테도 좀 일러주시고 또 옆집 언니한테도 일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맞고 가시길 바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34살 뱀띠가 있어요. 34살 뱀띠는 이별수가 있어요. 이별수도 있는데 이제 사기수에 들어가는 게이 사기수라는 게 말조심을 해야 되고요. 약속, 특히 내가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신용하고 연결고리가 되니까 말조심, 입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말조심하고 입조심 안 하면 무엇이 따르냐? 구설수가 많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34살에 구설수 따르면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그 하루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되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올해는 34살 뱀띠 농담이라도 뭐 편한 약속 그냥 깨거나 신용을 잃거나 해버리면 회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1년은 어려우시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알고 말조심 입조심해서 구설수까지 막 막아줬으면 좋겠고요. 43살 원숭이띠가 있어요. 이 원숭이들은 문서에서 이제 시끄러울 일이 있으세요. 문서 집을 사실 때 잘하셔야 돼요. 시끄럽고 요즘 문서 잘못하시면은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도 가능하고 또 대출을 많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대출이 되는 줄 알고 잘못하셨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런 분들은 부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서 선생님들 상담하셔가지고 저희 집 아니더라도 어디서라도 상담하셔서 부적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43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돈에서 소리가 나고 시끄러울 일이 있으시니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6살 뱀띠가 있습니다. 46살 뱀띠는 건강, 구설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운이기도 하니 여러분들 감기 걸리셨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도 좀 받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다 이걸로 해서 후반으로 가버리면 이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실 수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고 구설 괜히 이집저집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말 끝에 본인이 구설수 오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 구설수가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56살 양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들 하실 정도로 이직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이직을 하시거나 이 타임을 놓쳐버리시면 여러분 정말 이때는 취직에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턱대고 이동수 이직수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 56살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사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9살 용띠가 있으세요. 59살 용띠는요, 이 성주, 집안의 성주 9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갓집 가실 일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상갓집 갔다 돌아오시면서 차 사고가 조금 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니 59살 용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갓집 조심해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67살 원숭이 띠가 있는데 건강에 조금 자신 있어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67살 원숭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특히 혈관, 이 혈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 있으시며 병원에 한번 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탈이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만사형통 부적이라고 해서 성주 부적을 따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꼭 상담하셔가지고 부적을 꼭 갖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맞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민년에 어떤 분은 로또 사서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 34살 이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별수 하지 않게 화합부적, 여러분 화합부적이 또 있으세요. 그 화합부적이라도 꼭 지니고 있어서 잘 넘어가시면은 이별수를 피해갈 수 있고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서 사람들한테 오르락내리락하고 신용 잃고 이런 해를 맞고 가셨으면 좋으니 여러분 이렇게 운이 안 좋다 할 때는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꼭 받으셔서 맞고 가세요. 부적이라도 맞고 가시고 초라도 켜서 여러분들의 운을 안 좋은 운을 녹이고 가시면은 또 이민년에 운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넘어가실 이민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용인 중전마마님이 다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